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남북한 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 재확인은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정확히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앞서 나온 반응입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주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첫 번째 예산으로 4천억 원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14일에 개성에서 가동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와 발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따로 진전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가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Key here is the lockstep that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should not have any daylight between them in their approach toward North Korea. There is concern that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is getting too far ahead of the U.S. policy. 북한이 한국을 이용하고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 fear that he wants to attain peace at any cost. And when that happens, that cost could be very high. 전문가들은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국제사회의 약속인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주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게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다음 주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전선언과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북한이 민감해 하는 인권 문제를 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If you bring that up, that would anger the North Koreans. You deal with the most important issues first. 한국 측은 그 대신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인권 개선을 다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여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스칼라티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역시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이어지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겠지만 공로선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really subsiding or nearly disappearing on the government side.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often been sacrificed on the altar of very important political security and military issues.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미국 정부가 동시에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남북한이 지난 6일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북한 측 내용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당초 한국 청와대가 발표한 판문점 선언 영문본에는 올해 3자 혹은 4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유엔 제출본은 남북이 합의한 국문본에 충실한 번역이며 당초 내용은 비공식 번역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6월까지 당초 번역본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결과집을 공식 배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 공통의 목표라는 데 동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필요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포럼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국제사회의 집단적 체제 안전보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 가족 단체들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12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납북자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못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단체 측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납북자 명칭을 실종자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뒤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은 사죄하라며 이해찬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